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attempts to move the ark.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시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David conferred with each of his officer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다윗은 그의 관료들, 신하들 각각과 함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했고요. He then sai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그 다음에 그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it seems good to you and if it is the will of Yahweh our God, let us send word far and wide to the rest of our people throughout the territories of Israel and also to the priests and Levites who are with them in their towns and pasture lands to come and join us.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게 좋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자, 저 멀리 그리고 넓게 그 이스라엘 온 영토에 있는 우리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냅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을과 그런 초원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전갈을 보냅시다. 그래서 와서 우리와 합류하도록 합시다. Let us bring the ark of our God back to us, for we did not inquire of it during the reign of Saul.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다시 가지고 옵시다. 모셔옵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궤에 대해서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whole assembly agreed to do this because it seemed right to all the people. 온 회중은 이것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옳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So David summoned all Israel from the Shihor Brook of Egypt in the south all the way to the town of Lebo Hamath in the north to join in bringing the Ark of God from Kiriath Jearim.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시호 시내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레보 하맛에 있는 성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기랏 이아림에서 모셔오는 것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Then David and all Israel went to Baalah of Judah, also called Kiriath-Jearim, to bring back the Ark of God, which bears the name of Yahweh,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발라에 갔는데, 그것은 또한 키리앗제아이아림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죠. 세라핌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룹들도 있습니다. 온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신 보좌의 축소판이 바로 법궤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 땅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And they carried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from the house of Abinadab, and Uzzah and Ahio were driving the cart.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서 운반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자, 문제는 모세는 분명히 말했죠. 이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매게끔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세한 것까지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이렇게 그렇겠죠. And David and all Israel was celebrating before God with all their might, with song and lyres and harps and tambourines and cymbals and trumpets.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 온 힘을 다해서 노래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 중에 하나만 언급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잠깐 이사를 하고 어떤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성만찬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만찬식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중간에 이제 단상 앞쪽에 이제 앞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그 위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는데 성도들이 그 앞에 나가서 그 헌금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 그 행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포도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헌금을 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헌금을 내지 않고 떡과 포도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충분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을 내야 한다. 우리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만찬상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 교회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경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절음발이 문제가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너희 고관들, 너희 왕들에게 한번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짐승을 가져가봐라, 선물로. 그들이 기뻐 받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짐승 가져오지 말라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와야지. 그렇게 짐승만 드린다고, 십일조만 드린다고 내가 그걸 기뻐 받을 것 같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별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이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다윗도 행한 거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과 9절부터 11절입니다.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Kidon, Uzzah reached out and took hold of the ark because the oxen had stumbled. 그들이 기드온에 또 다른 성경에는 나곤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들이 막 넘어졌거든요. 소들이 넘어졌으니 당연히 법궤가 넘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찌 감히 거기에 손을 댑니까?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소로 하여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의 법궤를 이렇게 술에 담아서 옮깁니까? 어깨에 짊어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을 치신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사는 그 법궤를 그냥 상자처럼 여긴 거죠. And the anger of Yahweh burned against Uzzah, and he struck him down because he had put his hand on the ark.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우사에게 불일 듯 일어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치셨습니다.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그의 손을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죠. So he died there before God.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죽었습니다. Then David became angry because Yahweh had burst forth against Uzzah. So he named that place Perez Uzzah as it is called to this day. 그러고 나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자에게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Burst는 터져 나온 거죠. 그분의 진노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윗은 그곳 이름을 퍼레즈 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죠. 퍼레즈는 터져 나오단 말이죠. 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터뜨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로 옮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지? 라고 화가 나는 거죠. 그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무식 가운데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솔직히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꾹꾹 참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무지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대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가 우리의 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야지 꾹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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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오해할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솔직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드러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을 법, 썼을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그 행동을 고치고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깨에 메게끔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맸겠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David was afraid of God that day, saying, "How can I bring the ark of God home to me?" 다윗은 하나님을 그날에 두려워했습니다.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나에게 모셔올 수 있겠는가? 집으로 모셔올 수 있겠는가? So David did not take the ark with him to the city of David, but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그와 함께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껴서 깃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두려웠습니다. Thus the ark of God remained with the family of Obed-Edom in his house 3 months, and Yehovah blessed the family of Obed-Edom with all that he had.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족을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저주,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죠. 하지만 때론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둬갔을 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 했던, 알아야 했던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았고 심판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무지한 죄 속에서 또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이러한 역사 기록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